굵죠? 우리나라 머리카락은 무조건 해야 돼. 아 진짜로 해야 돼. 아 그래? 네. 고릴라? 고릴라랑 머리카락. 알았어. 고릴라 가자. 고릴라 또 뭔데? 고릴라? 고릴라 vs 표범 논란에 대해 동물 덕후 수의사에게 물어본 썰. 저거 무조건 봐야 돼. 댓글 보세요. 40만 개. 진짜. 이거? 고릴라 표범 논란에 대해 동물 덕후 수의사에게 물어본 썰. 제가 요즘 방송에서 고릴라를 겁나 빨아제끼긴 했어요. 아시죠? 그 자료. 그 실베 올라갔던. 예. 동물 간의 1대1 싸움은 체급, 공격력, 포악함, 운동신경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씹어먹는 가죽발. 코박이들은 조금만 검색해봐도 알겠지만 사실 고릴라는 표범의 밥이다. 불편한데? 이 자료에서 좀 불편한데요? 예? 아니 사실 어떻게 밥이라는 표현을 하지? 사실이에요. 아니 인간의 그 저 이기심으로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체급을 정해갖고 과거에 우리 의식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그때 고릴라 최대 성체도 아닌 고릴라는 200kg에서 320kg까지 이렇게 체급이 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체도 아닌 200kg짜리 고릴라랑 표범 성체랑 맞짱 뜨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릴라 일방적으로 개털리게 만들어 놓고 그때 이야기가 어? 아니라 그러고 나서 네, 통상적으로 어? 자연에서 그러고 나서 표범의 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아니, 진짜 인간의 이기심이야. 지금 논점이 어긋났어요. 제대로 고릴라 성체랑 붙게 하던가. 난 그거 인정 안 한다 했잖아. 논점이 어긋났어. 난 그거 인정 안 해. 평상시에 아 나 진짜 안 할 거야. 이거 진짜 아니야. 1님에서 예? 내 다음 표범맘 표맘 고릴라 더 있어봐 있어봐 나도 들어볼게. 예. 자, 나 또한 고전 떡밥인 치타 격투기 선수 같은 자료들을 재밌게 보고 어릴 때부터 이거저거 찾아보고 고릴라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지만 수의사인 동물 덕후 사촌형과 잡담식으로 이야기한 걸 토대로 글을 써봄. 표범 인마가 제규원가? 고양이과 최고 간지 표범. 표범은 대형 고양이과에 속하며 고양이과 중 아 뭐라고? 표범 레오파드. 아 레오파드. 아 이 둘 다 표범이야? 아 이 일마가 레오파드고 얘가 그냥 흑표범이야? 표범이 영어로 레오파드. 아 그래서 아무튼 그 고양이과 최고 간지 둘 다 표범이야. 둘 다 표범인데. 표범은 대형 고양이과에 속하며 고양이과 중 단형 최고의 사... 아, 자 일단 방지도 좀 바꾸자. 고양이과 최고 간지 표범. 체중 대비 근력은 고양이과에서도 최고이고 어느 고양이과 그렇듯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어디 보자. 고릴라. 코트의 최애 동물 고릴라. 최강의 영장류로 가장 강한 힘과 덩치를 가지고 있다. 플러스 하나 더 가야지. 플러스 짐승이라는 이 표현에 맞지 않게 인품과 성품과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근엄하고 영장류 최강의 동물에답게 강강양약의 표본이다. 인품이야? 근엄하고 엄근진 온순한 동물이다. 본격 표범 vs 사자. 고릴라는 가장 강한 영장류답게 체급도 굉장히 높고 다른 동물과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코트 방송을 보고 조금만 찾아보거나 채팅창을 보면 알겠지만 고릴라는 표범의 사냥감일 뿐이다. 불편한데? 팩트라니까요. 불편하네. 고릴라는 표범의 사냥꾼이다. 사냥감일 뿐이다. 상당히 불편하네. 표범은 나무를 기가 막히게 잘 탄다. 영장류도과 서식지가 겹치기 때문에 사냥감이란 말씀.
코트는 그런 말을 했다. 성체인 고릴라는 표범보다 체급도 몇 배나 우월하고 치악력도 동물 중에서 최대 상위권이다. 작고 가벼운 표범이 고릴라를 어떻게 이기냐? 코끼리가 왜 제일 세냐? 무거우니까 그런 거야 라고 반박할 수가 있다. 나 또한 무겁고 강한 개체가 싸움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로 고전 떡밥인 치타 격투기 선수에서 사활을 걸고 싸운다면 격투기 선수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순수 1대1 싸움으로 생각했을지 어떻게 될까? 와, 일단 수리샷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도 싸움 영상이라고 보기에 고릴라를 좀 약한 개체처럼 이렇게 되는데 진짜 고릴라가 이건 둘이 그냥 장난치는 영상 같은데? 왜냐면 내가 좀 고릴라를 좀 아는데 고릴라 진짜 빡치면 이 나무 기둥 들어다가 그냥 후려 쳤을걸? 어, 둘이 장난치는 것 같아. 일단 성체인 실버백 고릴라 싸움 영상. 엄청난 덩치에서 나오는 파워는 알겠지만 뭔가 기술적인 면에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연장류라는 걸 느낀다. 하지만 표범의 사냥 실력. 에이, 이러고 누워있다가 딱 에이. 이거는 그거잖아. 게임에서 그 자기가 잘했던 플레이 영상 그 뭐라 그러지 랄까? 매드무비네. 이건 표범의 매드무비. 그리고 이거는 고릴라의 그냥 장난치는 영상. 에이. 고릴라들끼리 장난치는 영상이랑 표범 매드무비랑 갖다 비교하면 당연히 표범이 세 보이지. 이 새끼 자체가 표맘이네. 표범은 싸움이랄 게 없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목표물을 죽이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고릴라가 착해서 그렇지 공포심을 떨친 피지컬을 앞세운 사활을 건 1대1 싸움이라면 말이 다르다. 성체의 크기의 고릴라가 싸우게 된다면 고릴라가 힘을 압도시킬 것이다. 힘으로. 어쨌든 둘이 싸운다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데 그 동물의 이빨과 치악력이다. 와. 와. 고릴라는 피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고. 비교적 표범에 비해서 덜 날렵한 사자도 이 정도의 위빙은 치고 치명타를 먹힌다. 뿔로 받으려고 하니까 순간 밑으로 가가지고 탁 어퍼를 때리네. 존나 멋있다. 바로 목 물어버리네. 와. 우와. 사자 위빙 봐. 미쳤다. 뭐 씹고 있네. 거의 껌 씹고 있다 그냥. 어? 왔네? 일로 와 새끼야 하면서 바로 먹여버리네. 멋있다. 존나 멋있다. 사자 표정이 더 멋있지 않아? 열받은 것도 없이 그냥 왔냐? 하면서 바로 그냥 죽여버리네. 와 역시 가짜다. 킹자 지른다. 와 존나 다시 보인다. 왜냐면은 카페에서 우리가 그 사자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짠해 보였거든? 그거 알아 혹시 랄표? 그 암컷 사자가 수컷 사자 보랄 잡아 당기는 그 짤이 있거든? 아 보랄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숫사자 표정이 엄청 우울한 표정이 나오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전만은 갈기만 났지 존나 참 그 뭔가 우리 시대의 어떤 그 퐁퐁남들 보는 약간 그런 시선으로 봤단 말이지. 그거 뭔지 알지 여러분들? 매맞는 사자. 그렇지. 퐁자.
홍자 느낌 그득했어. 표정도 완전 심히 우울해 있고. 그 뭐라고 키워드 쳐야 나와? 사자를 검색해서 찾아볼게요. 와, 근데 이런 모습 처음 보네. 완전 멋있다. 와. 아마 고릴라가 달려든다면 힘의 차이 때문에 위같이 단번에 제압하기 힘들더라도 분명히 목을 먼저 물어서 고릴라가 질 게 뻔하다고 볼 수 있다. 아, 얘 근데 진짜 고양이과 동물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네. 이것도 지금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표범도 매드무비잖아. 고릴라 매드무비를 좀 갖고 오든가. 그러니까 표범 올려치기 심하네. 이런 식으로 표범의 밥이 되지 않을까. 여기 있네, 고릴라 그 매드무비. 성장 후 뒷발차기 선에서 정리된. 응? 랩터 잡아다가 그냥 턱뼈 분리시켜 버리는 거 봐. 와, 공룡을 갖다 패는 게 킹콩인데. 저 킹콩이란 영화에 나오는 저 장면 때문에 킹콩이 킹콩 강력한 고릴라 이미지에 큰 공헌을 했다고. 사실은 온순하다. 번외로 동물농장 게시판에 올릴게요 제가. 번외로 코끼리가 가장 강한 동물인 이유는 넘사벽의 체급, 두꺼운 가죽이 있기에 가능하다. 코끼리 가죽이 그렇게 두꺼워? 아프리카 일진 암사자 무리를 무시하는 하마. 헐, 킹마 미쳤다. 동네는 마실 나가는데 와가지고 막 댐비네. 귀찮으니까 그냥 신경도 안 쓰잖아. 금강불개네. 와, 아무튼 코끼리는 가죽 플러스 넘사벽의 체급으로 절대 강자이다. 가죽이 얼마나 두껍길래? 새끼를 지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처절한 탱킹. 그걸 가지고 노는 코끼리. 그러니까 그거지. 암사자 셋이서 달라들어도 그냥 그저 이거 얘네도 그냥 거의 비비빅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달라드는 것 같네. 그치? 아무리 물어 뜯으려고 그래도 물리지가 않는 거야. 완전 비비빅 그 자체네. 킹마 지린다. 그저 킹마. 근데 이 킹마들이 아무리 달라들고 까불어도 코끼리는 그냥 얘네들을 굴리고 가지고 논대잖아. 최강 맞지? 야끼리. 야끼리가 최강은 팩트야. 고릴라도 못 이기지. 그리고 전기도 그렇고 길이 피부에 갖다 대도 35초 정도는 속살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이다. 반대로 하마는 복부 쪽을 공격받을 시치명적이여 절대 넘어지면 안 된다. 아, 그래요? 그 전기톱으로. 야, 진짜? 엄한데 화풀이하는 코가놈. 뿔소. 코뿔소도. 와, 멧돼지 갖다 들어 올려가지고 그냥. 2인자네. 또 찐따 괴롭히는 코가놈. 코자 들어간 놈들은 다 세네. 보니까 맞지? 코가놈들이 강력하네. 와, 흡사 용의 눈 킹끼리. 와,
고릴라 표범에서 고릴라가 이길 확률은 90%가 넘습니다. 이 사람 뭐 동물학자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 본질을 볼 줄 아네. 표범 미긴 사례는 일평보다 좁은 철장에 가두어서 싸우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과 동물은 유연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유리하게 더 전투를 력을 높일 수 있지만 영장류 고릴라 같은 경우는 넓은 장소에서 포지션을 취하며 싸우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붙였으면 고릴라의 압승이겠지요. 헐, 우리가 봤던 저 짤이 가발이 아니었네. 그 진짜예요? 머리 가죽이 뜯겨진 거였네. 와, 발길질 한번 슥 했는데 툭 쳤는데 저렇게 된 거야? 네. 그냥 거의 한마디로 일본도 들고 다니는 거네. 엄청 예리하구나. 아 진짜? 아니 나만 볼게. 이거 너무 극혐이라서 피 엄청 많이 나와요. 나만 볼게. 근데 솔직히 고릴라 풀펀치 맞으면 모든 동물 다 스턴 맞을 것 같은데. 헐, 맞네 여러분. 사람 머리 가죽이었네. 가발인 줄 알았어요 여지껏. 와, 어, 야 상당히 잔인한데. 어 안보 안볼래 안볼래. 그러니까 어쨌건 방금 봤던 자료는 그냥 그거네. 무서운 발톱과 예리하고 무서운 그 발톱과 뛰어난 운동신경 반사신경 플러스 민첩함이 있기 때문에 표범이 고릴라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그저 표맘충의 표범 매드무비 들고 와가지고 선동하는 하나의 선동 자료였음에 불과하다. 그죠? 자 이제 고릴라 쪽 진영의 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 손 큰 거 봐. 에이, 이거는 그냥 새끼 고릴라에 불과하고 이거는 진짜 와. 이 사람 그 뭐지? 스트롱맨 이런 거 전 세계에 유리하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저씨. 레반 사기나시빌리 왼손 악력 측정 127kg 왼손잡인가 봐. 와 손 크기 봐라 미쳤다. 그니까 이런 이 사람 뭐냐면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인간계 최강 악력과 그 힘을 소유한 자. 싸움자라는 거랑은 좀 예, 저기가 있지. 194cm, 160kg, 팔씨름 1위, 괴물인데 오랑우탄도 못 이기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보통 동물끼리 막 이렇게 옛날에 동물끼리 싸운다라고 했을 때 인간도 동물로 분류해갖고 한다고 치면은 인간은 이제 지능이 있기 때문에 맨몸 격투로 한다고 쳤을 때 주먹을 쓰잖아. 격투가 과연 동물들과 싸울 때도 도움이 될까? 난 아니라고 봐. 난 좀 다르게 생각해. 오히려 힘센 이런 사람이 동물들과의 싸움 격투에는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왜냐면은 격투라는 거는 인간 대 인간이 싸울 때 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게끔 상대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쓰는 게 격투기 기술 같고 나는 오히려 힘세고 체급 높고 이런 사람이 동물이랑 싸웠을 때는 동물 대 인간으로 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봐. 나는 왜 쉽소리야 이게? 고릴라 음식 갖다 줬더니 갖다가 뜨
와, 힘봐. 힘봐. 약간 양파망처럼 생긴 건데 그냥 툭 끊어지는 거 봐. 슥 잡아 당겼는데. 와, 씨.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세면은 끊어질 때, 툭 끊어질 때 여기 먼지 날리는 거 봐. 와. 인정. 코끼리 체감한 글 한번 봐보라고? 잠깐만. 대형 코끼리 실제 체감. 와. 우와, 걸을 때 소리 나. 땅이 울려. 야, 뭔 CG 같다. 와, 존나 크네. 와, 경외감 든다. 인정? 경외감 들어, 경외감. 약간 진짜 큰 뭐 어떤 고래 볼 때 같은 느낌? 존나 크네. 말이 되냐, 이거? 동물 최강자네. 와. 존나 멋있다. 이래서 약간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동물들이랑 굉장히 그 밀접한 삶을 살잖아. 그래서 코끼리 상아 같은 거 딱 모셔놓고 약간 좀 신 취급하고 코끼리를 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코끼리를 모시고 이런 데 있잖아, 은근히. 야, 그럴만하네. 존나 외계 생물처럼 생겼다고. 양놈들 향수 독하게 쓰는데 코끼리 코댔다가 재채기 한번 하고 흥분했다면. 아, 와, 진짜 존나 크구나. 말도 안 된다. 일단 좀 사자도 너무 멋있었다. 이건 뭐야, 랄프야? 네? 최강의 동물 이상형 월드컵? 네. 동물 월드컵 하자고? 동물 월드컵? 오케이, 갑니다. 하마대 까마귀. 좀 더 까마귀가 호감 같아. 하마는 호감에서 좀 동떨어진 동물이야. 왜냐면 냄새가 존나 나거든. 이 새끼들 피부 보면은 약간 무슨 뭐 족발 겉표면에 있는 그거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까마귀는 굉장히 똑똑해.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가지고 까마귀가 조류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 근데 하마, 까마귀가 공중에서 지고 빠지면 하마 빡쳐서 바로 뒤지. 근데 하마가 단단하고 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에 그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탑10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하마 보면 바로 불이 나게 주랭랑 친대. 도망간대. 왜 그러냐면 하마가 성격이 존나 더럽대, 진짜로. 그래서 악어들도 하마 보면은 좀 쫄아있어. 같은 물에 있잖아. 하마 보면은
도망가 다른 동물들. 왜냐면은 악어 같은 경우도 하마가 그냥 저 가지고 놀아버리거든. 하마 호감작 할 수 있는 영상은 바로 이거야. 하마 호감작 영상. 하이 아게마스. 아게마스. 하이 아게마스. 그저 아게마스 원툴. 그저 아게마스 원툴. 인정? 좀 프로펠러도 한번 보죠. 저 비싼 걸 절반을 버리네 무식한 금수 새끼. 까마귀의 지능. 하마 까마귀 호감 영상. 까마귀 호감 영상. 와, 젓가락 쓰는 거 봐. 까마귀 IQ 40이에요. 와. 봤어? 와, 킹마귀 인정. 간마귀. 존나 똑똑하다니까 얘네. 조류 중에 제일 똑똑하대. 조류 중에 제일 똑똑하대. 미쳤어 얘네. 어? 뭐가 더 호감이야? 그저 간마귀. 거기다가 하마 새끼 혐오 영상. 혐마 새끼 혐오 영상 볼게요. 다들 알고 있는 다 그 영상. 아우 더러운 새끼. 아우 똥 터는 거 봐. 아 개 더러운 새끼. 진짜 더럽지. 역시 현마. 거기다 이 새끼 방귀 뀔 때 봐봐. 와 똥방귀 뿌리는 거 봐. 그저 현마다. 현마. 인정? 이건 진짜 야마귀 승이야. 야마귀 승. 도깨구리 vs 퓨마. 형님 동물 싸움 월드컵 아닙니까? 아니 동물 이상형 월드컵이야. 싸움물로 치는 거 아니야. 최강 동물 월드컵입니다. 최강 동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감이지 호감. 그렇죠. 기준이 뭐 싸움이느냐 아니면 호감이느냐. 개구리는 한국에서 어제 포탑건 매버리 제국이 소리가 나네. 혐구리는 역겨운 게 뭐냐면 혐구리 역겨운 역겨운 점. 혐구리 역겨운 점 빨리 갖고 와. 이 새끼들 존나 역겨워. 혐구리가 왜 역겨운지 내가 지금 보여줄게. 링크 랄프야. 네. 내 동기화 시켜서 빨리빨리 링크 갖고 와. 뭔지 알지? 혐구리가 역겨운 이유. 아 씨발론. 와 씨 존나 역겹네 이 새끼. 빽 소리 지르는 거 봐. 그저 퓨마. 퓨마 그래도 고양이과 동물이고 퓨마가 호감인 점. 퓨마가 호감인 점.
어, 귀여운 거 봐. 생긴 것도 잘생겼어, 그치? 어, 퓨냥이. 퓨냥이 인정. 이건 당연히 퓨마지. 자, 가짜 VS 코브라. 응, 알았어. 그저 가짜 아니야? 맞지? 얘는 너무 멋있어. 아까 그러니까 그동안 봤던 그 자료들에서는 되게 암사자들한테 시달리는 그런 영상만 봤었는데, 어, 뭐 약간 좀 멍청하고 둔해 보이고. 근데 아까 그거 짤, 예. 다시 한번 봐야겠다. 위빙. 맹수로서의, 어, 맹수로서의 모습이 진짜 진면모가 보인다. 완전 호감이야. 멋있지. 뿔 갖다 들이받으려고 그러는데 밑으로 딱 피하면서 표정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올 때 어 왔냐? 이러면서 가짜 링크 드렸고요. 어, 그리고 그 소리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서 가만히 있어요. 네. 와, 얘네 무리 생활하잖아. 졸라 멋있다. 가짜. 뭐야, 멧돼지 vs 거북이? 둘 다 난 좀 별론데. 그래도 어, 그래도 나는 야부기. 야부기 영상. 야부기 영상 뭔지 알지? 뭐 떠올릴지 알지? 어, 바로 영상 주세요. 야부기가 호감인 점. 아, 이거 말 잠깐만요. 그리고 칫솔로 닦는 것도 보여줘. 잘 랄프가 빨리 움직여줘야 돼. 예. 상남자네. 어, 거북이 칫솔질을 드렸습니다. 그래 노래 끄고 봐주세요. 저작권 걸린 노래라서. 와, 어? 내게 들어가 나? 야부기 호감 인정? 호감 야부기 영상 드렸어요. 노래 조금 틀어도 되죠? 하하. 야부기 호감이다. 춤도 잘 춰. 아, 그거 있잖아, 바다 거북 잡아갖고 그 칫솔로 또 닦아주는 거. 카페에서 그거 있었잖아. 역시 야부기. 그거 바다에서 건져갖고 그 닦아주는 거 있는데 졸라 귀엽던데. 이거 봐봐. 도구이 그린이. 어우, 귀여워. 야부기 완전 귀여워. 형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 네. 얘네 또 장점이 거기 있어. 나 굉장히 오래 살잖아. 그것도 있지 않아?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거북이를 데리고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거야. 산책시키고. 그거 카페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거 너무 귀여워. 일본 할아버지였나? 어. 와. 와, 시선 강탈 지린다. 모자야 저거 보라색. 약 200살짜리 거북이라. 그리고 올해 190살이 된 거북이. 현무예 현무. 현무? 진짜 2020년 190 2022년에 190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오래. 사이 모델 밑에. 자동차보다 큰 거 같아. 아, 존나. 야, 190살을 살았다고? 진짜 현무다, 현무. 와, 킹북이. 킹북이 지린다. 현무 입겔. 얘가 태어난 해가 1832년이거든? 조선의 순조 제위 시기였다고. 와. 와. 멋있다. 와. 아무튼 야부기 호감 인정 여러분들. 야부기 호감이지. 기어가는 거 봐. 아 근데 얘는 진짜 관리 잘해 가지고 등껍질 개 이쁘다. 졸라 만져보고 싶다. 그에 비해 현대지 특. 인간들한테 너무 그 밭에서 현대지 특. 밭에서 막 헤집고 다니고 유해 동물 그저 엽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 현대지. 일만은 호감인 부분이 일도 없어.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알겠지? 좋았어. 자. 아, 그저 현대지. 아. 맛도 없고 민폐 끼치고 이거 진짜 현대지다. 야부기. 아, 상어. 코디악 베어. 상어. 이건 곰이지. 어? 이건 곰이지. 무조건 곰이지. 어. 아, 이거는 동물의 어떤 그 막 싸움 실력, 뭐 이렇게 동물의 어떤 전투력 이걸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호감인가 비호감인가 그거를 가리기 위한 거야. 상어 하면은 그저 상어는 뭐 요리, 샥스핀 뭐가 있을까? 곰돌이 호감작 들어가겠습니다. 곰돌이 호감작 가자. 상어는 그리고 저 몸에서 암모니아 뿜뿜 내뿜어. 근데 사람들한테 도움은 되긴 해. 스쿠알렌 그거 주 원료가 상어 그거잖아. 상어 간.
조스바. 조스바 원툴. 근데 상어는 이미지 메이킹 많이 됐지. 이미지 메이킹. 상어 이미지 메이킹. 소사이드 스쿼드 거기에서 그지. Have identified more than 500 shark species. No. 여기에서 좀 저 뭐야 샤크맨. 자, 하지만 그에 비해 코디악 베어. 자, 그 처음 보시고 한번 더 드릴게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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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쩌? 너. 와, 근데 얘네 서 있는 게 진짜 사람 같다. 너, 너, 너 에이, 어쩌? 너. 어. 나는 문어. 귀여운 거 봐. 댕청하고 그지 댕청미도 좀 있고. 그리고 그 자리도 찾아봐. 그 막 꿀 그거 훔쳐간 새끼 있잖아. 꿀 훔쳐갔는데 그 새끼 저 뭐야 그 꿀 할아버지가 하도 훔쳐 먹으니까 오리지널이랑 그거 가릴 수 있게끔 해놨던 거 뭔지 알지? 어우 귀여워. 왜? 그래 얘가 코디악 배우야. 오, so impressive, so good. 이거 Hello, hi. 인사하는 거 봐. 어우 호감이야. Oh, 와 시방 yeah. 있는 거 봐. Nice catch. Yeah. 잘 가라고 또 인사도 해준다. Way better, way better. 이거 사람이라고? 저거 사람임. 이거 사세요. Oh, so impressive. So good. 이거 Hello, hi. 어, 귀여워. 미치겠다. 너무 귀엽다. Oh, yeah. Nice catch. Yeah. 튀르키예에서 양봉을 하는 이브라임 세네프는 밤마다 꿀을 훔쳐먹는 곰 때문에 고민이 컸습니다. 곰은 꿀을 훔쳐먹으려고 벌집을 망가뜨리는 등 3년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세데프가 벌집을 옮겨도 찾아내어 꿀을 먹고 곰이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해 더도 음식을 먹은 뒤 꿀을 먹었습니다. 피해가 계속되자 세데프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데 가격 대별로 꿀을 미리 준비해서 곰이 어떤 꿀을 좋아하는지를 카메라로 찍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곰은 가격이 싼 꿀보다 가격이 비싼 안제르 꿀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꿀의 자리를 바꿔도 곰은 안제르 꿀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세데프는 이 영상으로 곰도 골라 먹는 꿀이라며 홍보하여 세데프의 꿀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은혜 갚은 곰이다. 야 그동안 훔쳐먹었던 꿀에 대해서 자기가 홍보 모델 해가지고 갚는 거지. 은혜 갚는 곰 들어는 봤어요? 곰승 가슴이 웅장해진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냥 앉아있는 모습 자체만으로도 엄근진 표정. 영장류 최강 생물, 최강 동물, 강강약약의 표본. 실백을 갖고 오세요, 랄프씨. 예? 그것도 있지 않아? 그 고릴라 그거 일단 아니야 그거 말고 그거 랄프야 네가 어저께 봤던 거 이게 돈 그거 있잖아. 그거 갖고 와봐. 잠깐만요. 요거네. 링크 줘봐.
자, 고릴라 호감작 갑니다. 와. 와. 고릴라 승. 고릴라 승. 어. 잠깐만, 순록 vs 말. 어, 뭐가 도감일라나? 순록이 엄청 크면은 그거 뭐라고 하던데? 뭐라 그러더라? 외국어로 뭐라고 했었는데? 엘크? 엘크. 엘크 맞지? 엘크. 네, 엘크 무스. 와, 존나 크다. 그지, 약간 좀 여기 수호하는 것 같지 않아? 뭔 소리야, 랄프야? 예? 이거 뭔 소리야? 뭐가요? 치익 한 소리 뻥 나왔었잖아. 영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 담배 빨았냐? 아니야. 뭔 냄새야 이거? 뭔 냄새야 이거? 야, 탄내 나. 뭐야. 불. 아니, 지금 안 켰는데요? 아니, 여기 탄내 나잖아. 야, 여기 와서 맡아봐. 달달해서 탄내 난다. 뭐야? 씩 하면서 갑자기. 야, 저기 가봐봐. 여기 가봐봐. 갑자기 탄내 확 났다니까? 갑자기인데 여기 아니에요 일단. 갑자기 씩 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카라멜 냄새 확 나네. 뭐야, 뭐 선 불탄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달고나 냄새 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달고나 냄새 난다니까 갑자기. 뭐야? 뭐지? 콘센트 불 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치익 이런 소리 났었어. 뭐지? 여쪽에 있는데? 저 밥 먹고 있어. 그렇지, 너도 달고나 냄새 났지? 여기서 났어, 여기서. 어. 이상하다. 이거 소리는 못 들었는데 냄새가 나니까. 소리가 났어. 뭐지? 불편 것도 없네. 야, 뭐 이런 일이 있냐? 냄새 맛이 카라멜이고 그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지. 컴퓨터가 녹는 건 아니겠죠? 전자담배 저기 된 거 아니야? 아, 전자담배는 아니에요. 저 안 핀 적이 없고 전자담배는 없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전자담배. 이건가? 이게 눌린 건가? 눌릴 수가 없네. 제가 안 건드려서. 줘봐, 냄새 맡아볼게. 아, 이 냄새 아니야. 희한하다. 야, 그 일단은 그냥 뭐. 오, 근데 진짜 야, 이상하다. 갑자기 쭉 타더니 갑자기 달달한 냄새가 나니까. 타다다닥 뭔가 타 들어가는 소리가 들었거든. 그 다음에 달달한 냄새 났어. 근데 여기 냄새 안 나요 이쪽은. 말이 안 되는데. 야, 뭐 이럴 수가 있지? 방송하다가. 지금은 안 나. 뭐지? 일단 말 호감작 바로 들어갈게. 에어컨 뭐 관련된 적이 아닐 거고. 고체 들어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냥. 예. 네. 네. 에어컨 아니 뭐야, 에어컨이네. 말 호감작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엘크에게 질려가는 과정. 우와, 대박이야. 와, 진짜 경이롭다. 건넌다, 건넌다. 엄청 크다니까 엘크? 저 뿔에 받치면 야 그냥 앉아 야 그냥 가는 야 와 엄청 와 뭐 말도 안 돼 그도 와 뭐 와 저거 말고 손바닥 사슴인데 강호킥으로 사람 죽임. 성격도 더럽네. 성격도 더러워 보니까. 자, 그에 비해 말. 아, 호감이다. 호감이다, 호감. 어. 말? 사람이랑 친해. 수달 vs 치타. 이거는 수달 같아. 인정해. 야! 어? 먹을 듯. 갓 태어난 수달. 개불같이 생겼냐? 이 아저씨 뭐야? 이 한복판 굶실굶실 버젓이 한강 보도를 건너고 있는 저 괴상한 놈의 정체는? 어? 현돼지 재평가 들어가나요? 떡집 앞에 내 다리 딱 붙었다. 꼬마신도. 이참에 구경꾼 모여들고 현돼지 재평가네. 해달이 체온재는 법. 해달이랑 수달이랑 좀 다르죠? 해달은 바다 해자 써서 그거 같고. 옴뇸뇸 먹는 거 봐. 어우 귀여워. 와. 진짜 귀엽다 얘네. 자이언트 수달이나 그냥 수달이나 거기서 거기지. 어? 우리가 아는 그 수달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어? 어? 악어의 배를 뚫어서 내장 씹어먹는다고? 초대형 족제비과 동물답게 아마존 민물 생태계를 휘어잡는 최상위 포식자로 취급되는데
오죽하면 전륜한 수영 실력과 난폭한 성질로 인해서 훨씬 강력한 포식자 중에 제규어와 퓨마를 만나도 도망치지 않고 기싸움을 벌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족제비과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한참 체급이 딸리는 큰 수달이 대형 고양이과 맹수와도 기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수달이 얼만큼 난폭하고 공격적인 동물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커다란 대형 고양이과 맹수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큰 수달은 다른 먹이들이 부족해지면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카이만하거나 아나콘다까지 사냥해서 잡아먹는 모습이 종종 발견이 되어서 이곳에 서식하는 현지인들은 큰 수달을 보고 강의 제규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초대 근데 물고기 잡아 뜯어먹는 모습 좀 상당히 역한데? 빠르기로 소문난 치타는 지상에서 시속 100km 이상을 달립니다. 치타와 성인 남성이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요? 정답은 성인 남성이 이길 확률이 높다입니다. 치타는 발톱이 날카롭지 않으며 무는 공격밖에 못하는데 치악력도 1.5배밖에 되지 않고 주둥이가 작아 큰 공격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타조 엄청 빠르잖아. 카메라가 못 쫓아가네. 우와, 달리는 모습 옆에 진짜 멋있다. 와, 야, 표범 표. 그 뭐야, 표정 엄금진이네. 이건 무조건 치타다. 치타. 낙타 vs 미어캣. 낙타도 일마들이 좀 약간 호감인 점이 있어. 선인장 먹방 있거든. 선인장 먹방. 넌 미어캣 검색해라 할 거야? 이 가시가 있는 이것도 낙타는 안 찔리고 먹어. 그냥 그대로 우적우적 씹어 먹거든? 졸라 신기해 얘네. 어떻게 했노? 봐봐, 우적우적 씹어 먹어. 선인장을 그냥. 완전 신기하지 않아? 씨다 씨. 그치, 성남자지. 맞지? 아, 근데 유튜브 각이라 잡는 거임. 자, 이게 왜 안 찔리는지 볼게. 잇몸이 우리처럼 말캉말캉한 게 아니라 잇몸 자체가 엄청 돌처럼 딱딱하대. 근데 이게 어금니 역할을 한대. 입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말랑말랑하잖아. 어? 입 저기 입천장도 그렇고. 근데 잇몸 자체나 이런 입 안 부분이 돌처럼 딱딱하대.
그래갖고 이게 어금 역할 해갖고 입안 감각은 아예 느낄 수가 없대. 그에 비해 미어캣, 미어캣 리니크 들었어요. 미어캣 두 개 일마 먹방하는 영상 없냐? 얘네 그거 먹는 거 내가 티몬과 품바를 봐서 아는데 얘네 그 애벌레 같은 거 잡아먹는 영상 있지 않나? 미어캣을 일반 가정에서 키우면 안 되는 이유. 아 미어캣 애벌레 먹방이야? 어. 요거 보시면 됩니다. 두 번 보셔야 돼요. 미어캣은 좀 애매하다 뭔가 쟤네 그지? 뭐 딱히 뭐 귀엽다고 할 수 있을라나. 14번쯤 보시면 아 그 별의 별의 그 나사의 원톨. 아 이것도 보자. 그 소리 꺼 보셔야 돼. 귀엽네. 아 귀엽네. 내가 잘 몰랐네. 얘네 그 일어서는 이유가 천적이 다가올까봐 그래서 보는 거래. 멀리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포지션으로 계속 멀리 뭐가 오나 이렇게 보는 거래. 아 이게 애벌레 와 말벌 애벌레 말벌 네. 얘네들은 벌레 좋아해. 귀엽다 얘네들도 나름대로. 나가지고 내려와. 어. 근데 나는 좀 더 낙타가 호감인 것 같아. 어 맞지? 낙타 낙타승. 어 다음 하이에나. 이 새끼는 절대로 호감일 수가 없어. 생긴 거부터가 일단 비호감. 어, 너무 비호감이야. 그리고 이 새끼들 습성을 잘 아는데 굉장히 잔인해. 어 배떼지 뜯어가지고 거기 이제 구멍 뚫리면 거기서 내장 쏟아지면 그거 빨아먹는 놈들이야. 사자한테 고양이과 동물들은 목을 딱 그 품격 있잖아. 목을 딱 물어서 목뼈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은 한 방에 죽인단 말이야. 숨통을 끊어놓고 나서 먹는데 그게 이제 그 좀 그 최강 포식자로서의 어떤 그 품격인데 하이에나는 그런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인간들한테 어떤 묘사될 때도 썩은 짐승의 고기를 찾아먹는 하이에나. 비열하고 더럽고 야비하다. 왜냐? 뒤에서만 공격하거든. 어 뒤에서만 공격하고 저 치타라든지 이런 애들이 먹다 남은 거 먹 사냥해갖고 치타들은 지들이 먹고 사냥해갖고 직접 사냥해가지고 그거 이제 나무 위로 가져가서 먹는데 그거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음식 뺏어 먹고 그런 새끼가 하이에나야. 이 새끼는 호감일 수가 없어. 그저 혐이야. 어 하지만 여우. 하지만 여우.
오. 이래서 여우를 애교 많은 여자에 비유한다니까. 너무 귀엽다. 아, 역시 야우승. 이 새끼는 쳐다도 보기 싫다. 왜 이렇게 비호감이지? 그지, 털 색깔도 좀 그러고. 아니, 하이에나 호감 있는 영상 뭐 키워드라도 줘봐봐. 호감작 조금이라도 해보게. 하는 짓도 족같지, 맞지? 저는 하이에나 영상 하나 드릴게요. 하이에나 어떻게 호감일 수가 있어? 영상 하나 드렸어요. 오케이. 혹시 벌꿀 오소리 나왔나요? 아직이요. 하이에나도 귀엽네? 안 귀여웠던 동물이 어딨어 여러분들? 어? 근데 벌써부터 나는 보이는데? 벌써부터 혐수치 차오르는데? 얼굴 시꺼매갖고. 본 것 중에 한 마리만 키울 수 있으면 뭐 키우고 싶어? 나? 나 야부기. 야부기 큰 거 키우고 싶어. 어, 그냥 집이 넓으니까 그냥 거실에 갖다 놓으면은, 거실에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어? 상추 여기저기 던져놓으면 그냥 그거 먹고. 야부기가 난 제일 귀여웠던 것 같아 지금까지. 어, 현무 로봇 청소기 마냥 돌아다닐 거 아니야. 아이고 참견아 주셨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벗 감사합니다. 보세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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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고맙습니다. 어 잠깐만. 헐. 예? 헐. 날아갔다. 날아갔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 딱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날라갔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인정. 이거 계속하면 4절이야. 나중에 지쳐. 오히려 좋아. 딱 좋아. 어. 아, 저 64강짜리야. 한 8개 봤나? 64개를 어떻게 보냐? 아, 펭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 야랑이는 진짜 인정이지. 왜냐면 그래 호랑이 좀 보자. 호랑이 이게 진짜 람보르기니 그 배기음 소리 나잖아. 아, 산군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어. 그지? 강력함의 상징. 무서부리의 권력. 독고다이.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야랑이. 와,
하는 팀랑이도 보자. 존나 멋있다. 호랑이는 사자와 다르게 혼자 다니는 게 지우반지. 맞아, 혼자 다니잖아 얘네. 간지는 확실히 호랑이 같아. 그 호랑이가 더 세지 않아 사자보다? 벵갈 호랑이죠, 벵갈 호랑이. 와, 존나 멋있다. 그냥 간지를 위해 사는 동물 같지 않아? 맞지? 시베리아 호랑이, 그지? 간지를 위해 사는 것 같아, 얘네는. 졸라 멋있다. 우와! 와, 근육 봐. 우와, 와, 몸 크기 봐, 미쳤다 씨. 비율 이렇게 해서 봐봐봐. 왜 지랄이야 근데? 아니 생닭 줬으면 쳐먹어야지. 언제까지 가오잡을거야? 어? 쩐다. 쩔긴 한다. 확실히. 와, 멋있다. 간지를 위해 태어난 동물, 호랑이. 넘어갑시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쇼 할게요.
UFO 그리고 그거 줬다던데? 영국 UFO가 뭐예요? 30몇 년 만에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보자. 영국 UFO? 사람 말하는 신기한 거북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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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우네요. 이 엘더블의 코끼리 거북은 이스라엘의 한 동물원에서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들이 하는 행동으로 비춰보기도 하는데요. 이 수컷 거북이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연발하는 단 한마디는 바로 와. 와우.